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리포터와 마법사 아이돌 챕터 4 페이지는 59하고 60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그 해그리드가 덤블도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라고 지금까지. 자, 그 사이에 말을 끝내기 전에 이제 언클 보너니 말을 끼는 거죠. I am not paying for some crackpot old fool to teach him magic tricks. Yelled Uncle Vernon. 자, I'm not paying for.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나 돈 안 낼 거야. 한마디로 납부금을 내지 않겠다. 그런 crackpot. crackpot 하게 되면 뭐 괴짜 같은 사람, 괴상한 사람, 뭐 그런 말이죠. 그런 늙은, 그런 fool, 어리석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돈 지불 안 할 거야. 그한테 마법이나 가르치라고. Yelled Uncle Vernon.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But he had finally gone too far. 하지만 너 이제 마침내 go too far 하면 무슨 말이죠? 너무 멀리 가버리다.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렸다. 그러니까 해그리드가 그 자기 덤블도어를 욕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Hagrid seized his umbrella and whirled it over his head. Never, he thundered, insult Albus Dumbledore in front of me. 자, 그러니까는 아주 seize 하기는 잡다죠. 그게 우산을 잡았고, 그리고 whirl 하게 되면요, whirl,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 마치 그 마술할 때 그 지팡이 돌리잖아요. 막 그런 느낌, 이렇게 수리수리 마술이 할 때 그런 느낌으로 머리 위에다가 이제 돌리면서 절대로 hit thunder, 마치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소리를 쳤다 그 말이죠. insult, 모욕하지 마라. Albus Dumbledore를 in front of me, 내 앞에서. 자, 내려가서 He brought the umbrella swishing down through the air to point at Dudley. There was a flash of violet light, a sound like a firecracker, a sharp squeal, and the next second, Dudley was dancing on the spot with his hands clasped over his fat bottom, howling in pain. 자, 그는 그리고 이제 우산을 가지고 왔다. Swishing 하면 이렇게 슉 하면서 그 뭐랄까 회초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중에서 세게 이렇게 탁 치면 어떻게 해요? 슉슉 그런 소리가 나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빠르게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우산을 갖다가 슉 내린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다가 두들리를 갖다가 포인트 가리키기 위해서. 자, there was a flash. 이제 섬광이죠. 반짝이는 violet. 이제 보랏빛의 불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산에서 발사가 된 거죠. A sound like 뭐처럼 뭐처럼 소리 나면서 firecracker 하면은 그 폭죽이죠. 폭죽 소리처럼 소리가 나고 sharp 날카로운 squeal 하면은 그 돼지들이 꽥꽥꽥 하는 그 마치 그런 그런 소리죠. 돼지의 그 울음 소리죠. 그리고 next second 그리고 다음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일이 전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Dudley는 dancing 춤을 추고 있었어요. Spot 그 자리에서 with his 손을 어떻게 한 상태로 clasp 하면 쥔 상태로 그의 fat bottom 뚱뚱한 바닥이니까 엉덩이를 말하죠. 엉덩이를 딱 이렇게 쥐면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뛰는 거죠. 엉덩이가 아파서 막 이렇게 howling 지저대면서 고통에.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그리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두들리한테 우산으로 무슨 광선을 발사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얘가 엉덩이에 맞아가지고 그 엉덩이를 쥐고 깡총깡총 뛰는 거죠. 아파서. 자, when he turned his back on them, Harry saw a curly pig's tail poking through a hole in his trousers. 자, 그가 turn his back on them. 자, 돌리다, 그의 등을 돌리다 그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우산으로 마법을 부려서 한번 두들리를 갖다 혼내준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 등을 돌린 거죠 그들한테. 그리고 그랬는데 그때 해리는 이제 curly 꼬불꼬불한 돼지 꼬리를 봤어요. poking 포킹하면은 찌르다. 그러니까 폭하고 삐져 나왔다 그 말이죠. 호 구멍으로 그의 바지 구멍으로 이렇게 삑 삐져 나오죠. 자, 한마디로 마법으로 이제 꼬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Uncle Vernon roared. 자, 삼촌이 아주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Pulling Aunt Petunia. 자, 이모하고 두들리를 이제 데리고 가면서 다른 방으로. He cast one last terrified look at Hagrid and slammed the door behind them. 자, cast 하면은 또 던지다란 뜻이 있어요. 마지막 terrified 그런 겁에 질린 눈빛이죠. 눈빛을 갖다 던졌어요. 해그리드한테 이렇게 약간 원망의 눈빛과 그런 겁에 질린 눈빛을 해그리드를 마지막으로 한번 탁 쳐다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들 뒤로. 자, 내려가서
Hagrid looked down at his umbrella and stroked his beard. 자, 그는 이제 우산을 자기 우산을 쳐다봤고 stroke 하면은 이제 자기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은 거죠. 손으로. Shouldn't have lost me temper, he said ruefully, but it didn't work anyway. 자, 여기서 shouldn't는 shouldn't have죠. Lost.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갖다 원래 정상적으로 쓰려면은 I shouldn't have lost my temper. 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shouldn't have 과거 분사는 뭐죠?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my temper. 그러니까 lose my temper 하게 되면 temper는 성질, 그런 화남, 욱을 말하죠. 한마디로 우리말로 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의 그런 욱을 욱을 참았어야 하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e said ruefully. 자, rue 하면 후회죠. 아, 후회스럽게. 아,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But it didn't work anyway. 어쨌든 work 작동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법을 쓰긴 했는데 마법이 제대로 어차피 안 됐다. 뭐 그 말이죠. I meant to turn him into pig, but I suppose he was so much like a pig anyway. There wasn't much left to do. 자, meant 하면은 mean의 과거죠. I mean이죠. I meant 난 의도했다란 말이에요. To turn him 그를 바꾸려고 뭘로? Into 돼지로 바꾸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꼬리만 나온 거죠. 자, but I suppose 내 생각에는 이것도 생각이죠. He was so much 아주 like a pig anyway. 어쨌든 이미 돼지 같아서. 이미 돼지 같이 이렇게 살집이 있어서 there wasn't much 할 게 없었다. 남은 게 없었다. to do 할 게 별로 없네.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얘를 갖다 돼지로 바꿔 버리려고 했는데 돼지가 되지 않고 꼬리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쟤는 돼지 같아서 별로 할 게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좀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cast a sideways look at Harry under his bushy eyebrows. 자, cast 하면 또 던지다죠. sideways 하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look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리를 쳐다봤어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니까는 해리가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해리 눈치를 슬며시 under his bushy eyebrow. bushy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덤불인데 마치 eyebrow 하면은 이제 그 눈썹이고. 그러니까 눈썹이 아주 헝클어지게 많이 거칠다고 말이에요. 막 숲처럼. 자, 그런 눈 아래로 이렇게 슬며시 한번 본 거예요. Be grateful if you didn't mention that to anyone at Hogwarts, he said. 자, be grateful 하면은 I would be, 뭐 I will be grateful, 감사하겠다는 말이죠. 만약 네가 didn't mention, 언급하지 않는다면 that to anyone, 누구한테도, 호그와트에 있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다면은 고맙겠다. 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 I'm not supposed to do magic, strictly speaking. 왜 그러냐면은 자, be supposed to 하게 되면요. be supposed to, to예요. 자, to 하게 되면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not이 붙었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마법. 그러니까 마법을 난 하면 안 돼. strictly speaking 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자, 그런 말이죠. 자, 우리가 speaking하고 많이 붙여서 얘기를 하죠. generally speaking 하면 일반적으로. 뭐 technically speaking 뭐 좀 더 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peaking하고 많이 써서 부사하고 합쳐서 말을 많이 쓰죠. 자, 그다음에 I was allowed to do a bit to follow you and get a letter to you and stuff. One of the reasons I was so keen to take on the job. 자, I was allowed to. 난 허락이 되어 있었다. 뭐, to bit 약간 하도록. To follow you. 너를 따라가도록. 그리고 get your letter. 너한테 편지를 주도록 하도록. 그러니까 너한테 편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뭐 stuff 하면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법을 약간은 하게 할 수 있게끔 허락이 돼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지로 바꾸면 안 되고 그냥 조금만 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 많이 해버린 거죠. 자, one of the reasons 이유 중 하나다. 나이가 keen 하면은 아주 갈망하다. To take on, take on 하면 떠맡다. 그 이 일을 그러니까 너한테 편지를 주고 이렇게 너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 이 직업을 이 일을 갖다 내가 떠맡고 싶었던 이유가 아주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뭐 마법을 조금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래서 마법을 꼭 하고 싶었던 거죠. Why aren't you supposed to do magic? Ask Harry. 자, 왜 supposed 하면 안 되나요? 마법을 이렇게 물어봤겠죠. Well, I was at Hogwarts myself, but got expelled. To tell you the truth. 자, 글쎄다. 나도 호그와트. 자, myself죠. 계속 이렇게 me라고 표시하죠. 나 역시도 나 자신도 호그와트에 있었는데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I got expelled. 퇴학당했다. To tell the truth. 솔직히 말하면은 in mid third year 나의 3학년 때 they snapped me wand in half and everything.
But Dumbledore let me stay on as gamekeeper. Great man, Dumbledore. 자, snap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전에는 이렇게 탁 쏘아 붙이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snap은 또 이렇게 반으로 톡 하고 뿜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여기서 me가 아니라 my죠. My one 나의 지팡이를 뿜질러 버렸어요. 절반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나는 쫓겨났다. 하지만 Dumbledore는 let me 머물도록 했다. 계속 어디에 게임키퍼로서 great man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Dumbledore는. 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워낙 Dumbledore를 갖다가 존경하고 Dumbledore한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Dumbledore를 갖다가 누가 모욕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were you expelled? 왜 퇴학당했나요? It's getting late. We got lots to do tomorrow, said Hagrid loudly. 자, getting late. 늦어지고 있다. 아, 이제 밤이 늦었어. 이제 we got lots to do. 할 일이 많다. 내일. Hagrid가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을 피하는 거죠. Gotta get up to town. Get all your books and that. 자, gotta get up to town. 마을로 이제 가서 get 너의 모든 책을 책과 that 뭐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학용품을 다 사야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He took off his thick black coat and threw it to Harry. 자, 그걸 갖다 이제 벗었어요. 그의 두꺼운 검은 코트를 그리고 그걸 갖다 해리한테 던져줬죠. You can keep under that, he said. 자, 우리가 keep 하게 되면은 영국 그 영어에서는 잠을 자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는 자도 좋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 그러니까 그 코트 아래서 자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담요 같은 게 이렇게 해리는 따뜻한 게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코트를 벗어준 거죠. 자, don't mind if it wiggles a bit. I think I still got a couple of dormice in one of the pockets. 자, don't mind. 그냥 신경 쓰지 마라. 만약에 wiggles 이제 꿈틀꿈틀 거리면은 막 이렇게 bit 약간. 왜냐면은 I think I still got a couple. 자, 두 마리 정도 이렇게. 자, 우리가 dormice 하게 되면 원래는 dormouse죠. 마우스가 단수죠. mice는 복수가 되겠고. 그러니까는 dormouse는 그 주머니 겨울잠쥐라고 하죠. 좀 귀엽게 생긴 그 쥐 있죠. 자, 그런 쥐가 in one of the pocket 내 주머니야 한쪽에 아마 여전히 있을 거니까 쥐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꿈틀꿈틀해도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드디어 해그리드하고 해리가 아마 마을로 가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학용품을 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